계속해서 우리 지역 훈훈한 미담 소식을 김종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. 사단법인 대전광역시 중구자원봉사센터가 구사동에서 전기전자제품 무료수리 봉사활동을 진행했습니다. 회원들은 라디오, 전열기기 등 주민들이 가져온 수리가 필요한 전자제품 50여 점을 무료로 수리했습니다. 박용석 팀장은 주민들이 가져온 물건이 생활에 꼭 필요한 것들이어서 회원들도 수리하면서 큰 보람을 느꼈다며 앞으로도 꾸준히 봉사활동을 펼치겠다고 밝혔습니다. 대전 대덕구 오정동 복지만두레가 홀몸 어르신과 한부모, 장애인 가정 등 어려운 이웃에게 밑반찬을 전달했습니다. 복지만두레 회원 20명이 돼지불고기, 묵은지, 무장아찌 등 음식을 정성스럽게 준비해 육식가구에 직접 전달하며 안부를 살폈습니다. 김영재 회장은 앞으로도 따뜻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나눔을 실천하는 복지만두레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. 충남 서천군 시초면 신곡 1, 2 주민 30명이 봄을 맞아 겨울 동안 방치된 폐기물을 치웠습니다. 폐기물 2톤을 수거했으며 재활용 가능한 것과 소각할 것으로 구분해 배출했습니다. 구재본 이장은 마을 대청소를 통해 봄이 시작되는 것 같다며 주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에 감사함을 전했습니다. CNB 뉴스 김주혁입니다.